아, 정말 멋진 일출 장면이에요. 갑진 연세의 첫 태양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더욱 알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야심차게 새해 계획을 짜봤습니다. 좌영우 리포터가 사뭇 진지해 보이시네요. 새해 계획을 네. 또 몇 가지 새해 계획을 적어봤는데 그래도 무작정 이렇게 새해 계획을 적기보다 이렇게 전문가에게 조언도 들어보고 이게 소원을 빌 수 있는 곳을 좀 이렇게 가봐서 제가 소원도 빌어보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저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주도 금방 곳곳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소원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신년 운세도 점쳐보고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기운을 듬뿍 받기 위해 제주의 용을 찾아 나섰습니다. 값진 년을 더욱 값지게 보내기 위한 새해 계획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일출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예.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저도 그 말처럼 하루하루 2024년도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의 새해 계획에 대해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생각정리 전문가 김나솔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줄 김나솔 대표입니다. 새해 계획을 잡아봤는데 그걸 정리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2024년 자영국님의 새해 계획은 뭡니까? 저의 새해 계획을 좀 잡아봤는데요. 저의 새해 계획 중에 가장 절실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궁금해. 무슨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까? 굵직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거를 좀 저랑 같이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어떨까 싶거든요. 네. 다시 또 마음을 잡아서 다이어트를 또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 그렇죠. 있었군요.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생각정리 전문가예요.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였다면 제가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SNS에다가 이틀에 한 번은 나 어제 야식 안 먹었어요 라고 인증샷 올린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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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알겠습니다. 네. 어제 말고 그럼 매일이 되니까 네. 이틀 동안 연달아 먹진 않았어요. 연달아 먹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때요? 운동했어요. 이런 걸 할게요. 이번 주는 두 번 운동했어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거. 네, 이렇게 한번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기분 좋았을 때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오늘 했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요. 공부만 있는 거 이런 거. 핏이 달라고요. 뭐 이런 그렇지. 그런 것들을 틈틈이 적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들어 봅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계획 정리, 뭐 나만의 생각 정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만의 계획이 더 탄탄하게 이게 다져지는 것 같아요. 우리 2024년도 청룡의 갑진년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맞아요. 좀 재미있게 도전을 하는 계획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제주 서쪽에 있는 신상 카페에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행운도 빌 수도 있고 저의 젊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원에 세워진 기둥의 정체는 바로 운세 자판기입니다. 어린 시절 뽑기 같은 건데요. 아니 저기에서 어떻게 운세를 봐요? 아 이거 재밌네. 우리 어릴 적에나 해봤던 뽑기인데. 야, 르륵. 뭐 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가서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보시고 운명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포춘 쿠키 같은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운세를 묻지도 보는 거군요. 따지지도 않고 무한 사랑이니 사소한 격려나 칭찬은 상대의 존엄함을 높이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역마살이 끼어 큰 이득을 위해 이리저리 밖으로 뛰어다니는 수로다. 주어진 일로 몸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속은 그리 많지가 않으니 이왕 이리저리 다니는 것 세상사 구경만 하리라. 와. 실속이 많지 않대요. 실속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24년의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카페고요. 예, 네, 즐겁게 자기 띠를 뽑아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로. 재미로만. 재미로. 네,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운세와 행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너무 화려. 디저트도 너무 좋았고요. 마치 옛날 전통 찻집에 온 것 같죠?
한약처럼 보이는 이 차는 쌍화차와 커피의 콜라보로 일명 보약커피입니다. 이야, 쌍화차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아, 넌 대추차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예, 달달한 그 쌍화차의 향과 진한 커피 향이네. 이게 너무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네요. 지금 몸이 싹 녹으면서. 네. 우리 사장님도 네. 올해 한 해 뭐 목표하시는 것과 뭘 네. 바라시는 점 그 있을까요? 2024년에 오기방에 찾아오시는 모든 관광객분들, 도민분들 모두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저희 고향 한림으로 가보실까요? 저희 고향에 갔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용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한림입니다. 제가 한림 사람 아닙니까? 자칭 한림 홍보대사! 제가 확실히 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고! 아유. 아니 옷 색깔이 한림의 용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커다란 용이죠. 초록의 나무숲이 우거진 땅 밑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용암 동굴인 쌍용굴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 공원 정말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공원 네, 대표님이신데요.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쌍용동굴에서 용 두 마리의 기운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뭐 모래밭 상무지 아무것도 없고 주인 없는 무덤이라든지 가시덤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는데 당시에도 사실 협재굴 쌍용굴 동굴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래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잠깐 구경하고 나오는 형태였는데 여기를 파내고 관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소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막 용암이 끓으다가 굳어있는 흔적도 보일 수 있는데 저쪽 2층 굴을 보시면 용골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네. 저 안쪽으로 50m 이상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게 50m 안에서부터 꼬리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네. 이쪽 보시면 몸통이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용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간 형태를 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꼬리부터 이렇게 쫙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직, 맞습니다. 아직 네. 막 상상이 돼요. 네. 뭔가 와 딱 네. 봐도 뭔가 비닐 모양, 뭐 이렇게 그 골격 같은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한데요. 네. 용암 동굴이면서도 석회 동굴이다 보니까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새까맣지만 않고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감나게. 그러네요. 예, 예. 쌍용굴의 천장과 벽면에는 석회분이 덮여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벽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천장이 진짜 그 용의 비늘처럼 보여서 신기해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을 보는 듯하죠? 이렇게 용에 관련된 설화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또 대표님의 또 개인적인 또 이렇게 또 목표라든지 또 새해 소망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푸르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주시면서 또 더불어서 또 제주 관광이 또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용의 기운 많이 받아가셨죠, 여러분? 모두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네.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보내기 위한 형국이의 새해 계획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멋진 새해 계획 세우시고 값진 한 해 만들어 보세요. 값진 년 청룡이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